안녕하십니까. 잠깐 그 핫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근데 뭐 다친 데는 뭐 카타 칼 뭐 이런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시칼. 시칼? 조현병 있는 친구가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체육관 다닌 줄도 알았는 모양이에요. 뭐 체육관 다녔으니까 저 나중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뭐 당시에 뭐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제가 그 사람 보고 나서 잠깐 2층에 뭐 기다린다고 했는데 새벽 1시에 뭐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가 보겠다고 했는데 옆에 가니까 이제 칼로 찌르더라고요. 그래도 잘 피했네. 그렇지, 정말 다행입니다. 시합, 나 시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 선수가 시합 준비하는데 쓰는 시간이랑 노력, 지실적인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런 사고 생겨가지고. 안 좋은 일은 보통 액땜으로 오는 거니까 땜빵 잘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음은 AFC 대망의 메인 이벤트 MMA 헤비급 마이너스 120kg 블루코너 손현석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120 통과! 손현석 선수 120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레드코너 부산 중전차 최무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만 51세의 최고령 파이터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현역 생활의 연장을 꿈꾸는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어떤지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114.35 통과! 최무배 선수 114.3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양 선수 마주보고 먼저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손혜성입니다. 내일의 각오는 최대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데뷔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무배 선배님과 함께 재밌고 화끈한 경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이틀전을 통해 현역 생활의 연장을 꿈꾸고 있는 최무배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파이터 만 51세입니다. 자,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4년에 부산 중전차로 데뷔해서 2022년 부산 중고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뭐 담낭, 절제, 무릎, 연골, 뭐 탱성관절염, 뭐 거기다가 발목도 한번 돌아가고 비형강염 복인이었는데 자연치유가 됐답니다. 기적적으로. 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의 아재로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시합의 결과와 관계없이 살아 돌아 나옴으로써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끝이냐! 지금 소문에 듣자니 지금 최무배 선수께서 이 훈련의 기량이 어마어마하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내일의 경기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비롯되는 돼지들 간의 전쟁에서는 죽음을 불사하는 돼지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손혜석 선수에게 내가 어떤 모습 보여줄게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손혜석 선수가 제일 처음에 좀 만만한 줄 알고 있었는데 옆에 앉았던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가 거의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이 핸드스피드, 뭐 기타 보여주진 않았지만 막강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53세 최무배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